에이, 따라오지 말라고! 에이, 따라오지 마! 도망가야 돼! 뭐? 미안하다고? 아니야.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미안해, 강아지야.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밥도 안 준 것 같네. 미안. 일단 우리 집에 가서 밥 좀 먹을까? 잉여맨! 엄마 다녀왔습니다. 아이고, 우리 아들 다녀왔어?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아니에요. 어? 근데 웬 강아지? 강아지는 무슨 일이야? 아휴,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강아지가 굉장히 배가 고파 보이는구나. 아휴, 강아지한테 밥 좀 줄까? 네. 아휴, 여기 있단다. 물도 있어. 자, 먹어, 강아지야. 맛있지? 아휴. 그래, 여매나. 아이, 도대체 무슨 일이야?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? 그게 사실은 제가 저 강아지를 주웠는데 친구들이 그래. 제 강아지 보고 일반 강아지라고 놀리는 거 있죠. 아휴, 그렇구나. 그런데 여매나, 일반 펫이든 고급 펫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다. 에? 왜요? 에이, 그건 말이야. 아무리 비싼 펫이라도 너가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그 펫은 행복하지 못해. 음흠. 만약 엄마가 널 밥도 안 주고 목욕도 안 시켜주고 병원에도 안 데려갔으면 너가 이렇게 예쁘게 자랄 수 있었을까? 아니, 그건 아니었겠죠. 그렇지. 너도 이 강아지에게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고 사랑해준다면 그 어떤 펫보다 멋지고 너한테 소중한 펫이 될 거야. 그러니까 이 펫이 생긴 건 평범할지라도 네가 관심과 사랑을 열심히 줘버렴. 정말 그렇게 될까요? 그럼. 아휴, 그래 그래, 우리 여맨이, 우리 강한 엄마의 아들이니까 잘 이겨낼 거라고 믿는단다. 엄마는 졸려서 이만 하. 구독. 강아지야, 정말 아까 일반 펫이라고 한 거 정말 미안해. 이제부터 너에게 이름을 정해줄게. 뭐가 좋을까? 그래, 소중. 소중이로 하는 거야. 이제 네 이름은 소중이야. 어때, 마음에 드니? 그래, 마음에 든다고? 일단 밥 다 먹었으니까. 너가 오랫동안 길강아지였잖아. 그러니까 내가 씻겨줄게. 따라와. 소중아, 아유, 샤워 안 한 지 얼마나 된 거야? 어우, 냄새가 너무 지독해. 일단 내가 빨리 씻겨줄게. 어? 너 파란색이었구나. 오랫동안 안 씻어서 원래 색이 나오지 않았던 거였어. 아이, 이제 다 씻었다. 야, 소중아, 내가 씻겨주니까 엄청 깨끗해. 오늘은 나랑 같이 잘까? 샤워도 했으니까 어때? 귀엽네. 뽀뽀 한번 해줘야겠다. 그래, 소중아, 오늘 나랑 같이 자는 거야. 너는 내 친구니까. 소중이가, 소중아 왔구나. 네 자리는 여기야. 오늘 나랑 같이 자자. 구독. 다음날 아침. 어이, 그래. 어이, 우리 황금같은 아들 여맨이 어디가니? 아, 저 소중이랑 같이 산책하려고요. 어휴, 애가 뭐야?
애가 색깔이 왜 이래졌어? 아주 예쁜 파란색이 되었네. 아, 제가 어제 목욕을 시켰더니 꾸정물이 벗겨지면서 원래 색깔이 나온 것 같아요. 아, 예쁘다. 우리 아들도 꾸정물 좀 벗겨야 되는데. 아유, 강아지가 엄청 사랑스럽네. 그쵸? 자, 제가 사랑을 엄청 듬뿍듬뿍 줘서 그런 것 같아요. 엄마 말대로. 그래. 아유, 엄마랑 같이 산책 가자. 아. 어쨌든 저 다녀올게요. 어, 그래 다녀와. 엄마 빨리 해야 되니까. 소중아, 가자. 소중아, 소중아, 산책 가니까 너무 좋지. 뭐야 이 일반 강아지? 어디가 너 또 우리한테 막고 싶어 사온 거니? 여기에 지나가려면은 절대 일반 강아지 못 지나가고. 진정해, 진정해. 베르만 정도는 돼야 지나갈 수 있다고. 진정해 오라고. 진정해 오라고. 저 녀석 뒤에 있는 저건.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최고의 강아지, 네온 파란 강아지잖아. 맙소사. 이거 뭐야? 이거 너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? 아, 왜? 이건 그냥 내 강아지야. 뭐? 네 강아지라고? 어, 이름도 달아줬네. 소중이라고? 어, 너 이거 훔친 거야? 아니 무슨 소리야. 전에 너네한테 보여줬던 그 일반 강아지인데 내가 집에서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씻겨주었더니 꾸정물이 벗겨져서 원래 생겼던 파란색인 걸 내가 알아버린 거라고. 뭐? 그 주워온 강아지가 사실은 파란 강아지였다고? 배 아파. 짜증나. 맙소사. 전에 때린 건 미안. 너 우리 강아지 파에 들어올래? 너네 내 강아지를 보고 이게 그렇게 좋은 거야? 갑자기 너네가 태도가 변했어. 됐어. 너네처럼 펫을 물건처럼 다루는 애들이랑은 안 놀 거야. 뭐? 말 다 한 거야 너? 아 스탑. 그만해. 우리 강아지 파 철칙 잊었어? 우리보다 좋은 펫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기로 한 거. 맞다, 스니마생. 어쨌든 미안. 우리가 너무 무시했지? 됐어. 어쨌든 너에게 사과를 할게. 그냥 친구하면 안 될까? 그래. 우리가 대답다고 거지라고 놀렸던 거 사과할게. 그래. 미안. 너네 그래도 알고 보면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구나. 그래. 그 대신 너네랑 친구를 해줄 텐데 절대로 펫으로 무시하지 않기로 약속해. 오브 콜스. 그럼 우리 다 같이 강아지 산책 시킬까? 좋아. 따라와. 자, 여기 보면은 3단 점프대가 있어. 누가 더 잘하는지 내기하자. 자, 가라. 소중아. 빡빡빡빡빡. 어때? 그래, 캐로베로스. 넌 나랑 같이 뛰자.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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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빠빠.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동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.